이어서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 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소식인데요.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임지훈 서울시 가족 담당관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가족 담당관 임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저 이거 처음 들었는데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 원 지원한다고요? 네네네.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분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에 처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분들께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데요. 예.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교통포인트로 지급되고요.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오, 자차 유류비로도 요즘 같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모든 임산부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분들이고요. 예. 임신한 지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7월 이전에 출산하신 경우에는 죄송하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이 처음 일단 적용이 되는 거니까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급 방식과 사용처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하시면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70만 원이 교통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된 포인트를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사용하시거나 자차를 이용하시는 경우라면요. 유류비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자차 유류비까지 사용하도록 한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거 사용할 때 제가 뭐 포인트 사용할게요 이렇게 따로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 따로 말씀 안 하셔도요. 대중교통이나 유류비 하실 때는 자동으로 포인트 결제가 됩니다. 아, 포인트가 선 결제가 되고 만약에 7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자기 돈으로 또 나가게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거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공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시고요. 예. 다만 임신 기간 중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임신 여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마음 편한 임신 서비스를 먼저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가시면 되고요. 예. 임신 기간 중엔 본인만 신청 가능하신데요. 신분증, 임신 확인서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를 지참하셔야 되고요. 출산 이후 신청하실 때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임신 중일 때는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출산 후에 신청할 때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예, 저희가 7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를 받고 있고요. 예.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저희가 초반에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서 7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 6, 2일에는 2, 7, 그리고 3일에는 3, 8, 그리고 4일에는 4, 9, 5일에는 5, 0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예. 6일부터는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십니다. 아마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5부제 이런 거 익숙해졌기 때문에 잘 또 맞춰서 해주시리라 믿고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지훈 서울시 가족 담당관이었습니다.